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코스피의 분위기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또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또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2,800에 대한 돌파는 이루어냈거든요. 이제 투자자들은 3,000피에 대한 어떤 그림을 또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발표됐던 주요 지표들의 흐름 센터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물가라든가 또 이제 고용이라든가 소비 같은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지표들을 보면은 어떤 그 연준이 좀 금리 인하 쪽으로의 어떤 방향 전환에 좀 긍정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숫자들, 지표들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한 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런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결국 팬데믹 이후에 좀 이제 다소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시장이 균형에 좀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부분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용이 확실히 조금씩 이제 고용의 어떤 그 냉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연준이 물가와 함께 금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그런 그 고용 시장이 네. 위축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 지난 6월에 이제 FOMC에서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를 봤을 때 사실 여기에는 5월 CPI 결과가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점도표를 보면은 약간은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연준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그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팬데믹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사실 좀 틀렸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고 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런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증거 이런 걸 수집하려는 되게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과는 좀 달리 최근에 어떤 연준을 보면은 후행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정책의 시의적절성이라는 측면은 확실히 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뒷북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라든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이는 그러한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조정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과연 이렇게 뭔가 좀 조심스러운 정책 결정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드 이즈 굿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랠리의 원동력으로 삼아온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둔화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지금 바라는 네. 그런 연준의 스탠스가 오히려 기술주의 어떤 단기 고점 논쟁하고 좀 맞물리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파월 의장은 FOMC에서 지난 FOMC에서 뭐 점도표가 절대적이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 좀 매드 뉴스가 네. 뭐 좀 더 많이 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연준의 정책 결정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미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기대가 얼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준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러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둔화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증거가 지속적으로 더 시장에는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드이스 굿이 언제 또 배드이스 배드로 바뀔지 그 전환점 우리가 포착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조정이 나왔다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최근 지난 3, 4일 정도 겪었던 이 정도 조정폭이 조정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사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아마 좀 그 어느 정도 답의 어떤 그 단초를 준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나스닥이 이제 뭐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의 하락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젯밤에 결국 엔비디아가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6월 말이에요. 역대면 반기 또 그 어떤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하고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지금 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수익률을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작용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지금 3일 연속으로 한 12%, 13% 정도 빠졌는데 결국 그렇다면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은 이제 뭐 그 이런 그 테크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고점 논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결국 저는 뭐 아직은 조금 뭐 이게 이렇게 눌림목이라든가 조정이 나타나겠지만은 네. 결국 이 AI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기대감들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 이번 주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예요. 네. 여기가 이것이 조금 이제 어떤 다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은 있지만 그래도 AI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랠리 충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당분간 중요할 것은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최근 환율이 다시금 연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다소 증시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지난 4월에 기록했던 연 고점과 비교했을 때 딱 1원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우려감 가질 필요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4월 16일에 연고점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있죠. 그런데 네. 사실 최근의 환율 상승과 4월을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4월에 이제 환율이 불안했던 부분은 역시 미국 물가가 그때는 상당히 좀 이제 1분기가 사실 미국 그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어떤 그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이렇게 초래됐는데 지금의 미국채 금리는 사실 금리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좀 이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채 금리가 최근에 어떤 시장의 노이즈를 일으키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사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엔화하고 유로화예요. 엔화하고 유로화가 지금 지나치게 약하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전 주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9.8엔. 이게 4월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연중 최고치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어떤 부득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엔화가 지금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긴축 조치의 시행을 망설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스크, 기시다 총리의 퇴진 뭐 어떤 그런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엔화 약세에 좀 그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유로존,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어떤 경기 회복 강도가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세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엔화하고 유로화의 약세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만드는 그러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4월과는 확실히 4월 어떤 그런 4월의 어떤 리스크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라든가 채권 가격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4월은 사실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결국 향후에 뭐 프랑스 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의 어떤 원화 약세의 어떤 이런 우려는 4월보다는 확실히 덜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 이거 정부에서도 지금 뭐 1,400원 이상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4월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과거 4월에 보여줬던 환율 고점과는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의 경기 불안 또 경제 불안에 집중하면서 환율이 높았다면 이번에는 엔화와 유로화가 그런 부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게 다소 약할 수도 있다, 제한적이다 설명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들을 또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PC. 그러니까 그 5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내일 새벽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지난 분기에 원래 좀 그 부진을 예상했다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의 주가 급등뿐만이 아니라 네. AI 랠리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바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엔비디아가 이제 막 그 주가가 오르면서 AI 랠리의 시가 본격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마이크론의 어떤 매출액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증가한 66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망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올해 그리고 내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따라서 실적은 양호할 거예요. 실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그 향후의 어떤 가이던스의 상향 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HBM에 관련된 투자라든가 네. 이러한 뭔가 향후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커멘트 또는 어떤 전략 발표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나와주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향후의 어떤 이런 그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시장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또 이걸 또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 후반에 이제 금요일 날 그 미국의 5월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발표된 주요 물가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E 가격 지수도 이전보다 둔화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전월보다 조금 둔화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PCE 가격 지수는 이제는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지표로 이제 좀 적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물가 지표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시장에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게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보다 먼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 이 수주되고 있는 그 수주 양만 놓고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향해 그 수율이 높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사실 이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지금 HBM이나 이런 쪽에서의 점유율은 낮아요. 네. 결국 이제 어떤 향후에 앞서 말씀했지만은 지금 향후에 이제 그 어떤 증설이라든가 또는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결국은 그 시장에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여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마이크론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론이 사실 미국 기업이 아니라면은 네. 이렇게까지 뭐 시장에서 그쵸.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할 것이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HBM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쵸. 하지만은 어쨌든 미국 기업이라는 측면이 지금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실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이 AI 랠리의 단초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조금 역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되고 마이크론이 10%도 안 되는 점유율이지만 미국 기업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을 일단 돌파를 해주긴 했는데 유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도 지수단에서는 지속해서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지는 긍정적인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대로 3000피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지금 그 박스권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의 어떤 레벨업이 이제는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일단은 2800 넘어갔다가 조금 지금 밀린 거는 단기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또 이제 그런 과정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의 상승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최근에 어떤 상승 과정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사실 어느 쪽에 지금의 어떤 상승은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이라든가 네. 순환매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은 좀 그 끌고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만 너무 강하기도 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이제 이런 그 온기가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의 어떤 연결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를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호적인 조건들이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뭐 밸류업 이슈를 비롯해서 시장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은 계속해서 또 나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라든가 또 수출 증가세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사이클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반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까지 주목한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제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연초부터 4월까지는 순매수였다가 5월에 순매도로 돌아섰죠. 그러다가 이제 6월에 들어오면서 한 4조 정도의 지금 순매수 모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대형주 쪽이 먼저 올랐고 네. 중소형주가 약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중소형주들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금리 사이클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의 멀티플이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전례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이 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너무 좀 부진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중소형주에도 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지수단에서 코스닥보다 확실히 코스피가 훨씬 더 강했었고요.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죠. 다만 하반기가 되고 금리 인하의 시기가 겹치게 됐을 때 비교적 몸짓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